정리함, 얼음틀, 지퍼팩, 동그란 통. 다이소에서 구입한 물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시스템 밀폐 용기. 이거 10개 구입해 봤고요. 요거의 사이즈가 맞는 요 칸막이가 있는 트레이. 요거 3개 구입해 봤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아이스 큐브 2개. 국수를 담아 놓을 밀폐 용기. 유리로 되어 있는 유리 용기도 하나, 세개 사보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반투명 테이프랑 네임펜을 이용해서 용기에 표시를 해둘 거고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사용해 보고 싶어서 화이트보드도 구입했습니다. 지저분하죠? 너무 지저분하네요.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꺼내주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이 트레이가 안 빠져요.
답답한 화이트보드를 여기다 붙여놨고요. 냉장고에 있는 메뉴나 필요한 물건을 메모할 때 그때그때 적어놓는 용도로 한번 사용해보려고요. 짠,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냉장고에 붙여놓기 좋은 것 같아요. 열어볼게요. 짜잔.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눈에 알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고요. 여기 얼음은 이렇게 뚜껑이 덮여있는 트레이를 이용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냉동실에 있던 옥수수, 이거는 육수팩. 이렇게 했고,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바구니를 이용해서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라벨링을 해놓은 덕분에 안에 내용물을 쉽게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비어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즘에 아이들이랑 야채 주스를 만들어 먹는데 여기다가 소분해서 이렇게 얼려두면 좋을 것 같아서 딱 그리고 여기는 젓갈들 담아놨고 생선들은 한번 먹을 만큼 지퍼백에 소분을 해서 이렇게 라벨링을 해놨어요. 조기랑 밑에 가자미랑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요거는 저녁에 먹고 남은 닭죽을 보관했고요. 서랍은 텅텅 비어 있어요. 마지막 서랍은 미숫가루, 찹쌀가루, 새싹보리가루, 콩가루 이런 가루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자, 냉동실 문을 보면 여긴 비어져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냉동실 용기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 지금 깨가 얼마 없어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용물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라벨링을 보고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요 끝에 이렇게 해서 쉽게 뗄수 있게 했고요. 계피가루, 파슬리, 표고버섯, 멸치가루까지 한눈에 보여요. 해바라기 씨랑 땅콩까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너무 개운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